네, 안녕하십니까. 플러터 프레임워크의 기초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러터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기초적인 위젯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코드를 따라 쳐보면서 실습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 위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위젯은 문자열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위젯입니다. 작은 따옴표 안에 표시할 문자열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선택사항으로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폰트 크기와 폰트 웨이트, 그러니까 볼드체 등의 옵션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위젯입니다. 이미지를 로컬 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플러터 프로젝트에 asset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asset라는 하위 폴더의 하위에 images라는 폴더를 생성 후 안에 자신이 사용할 이미지 사진을 파일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perspec.yaml 파일에 들어가서 asset에 이제 주석을 풀고 삽입할 이미지의 경로와 이미지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콘 위젯입니다. 아이콘 위젯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 괄호 안에 아이콘 스타트하고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콘 이름을 적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 붙은 컬러와 사이즈는 필수 옵션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양쪽 모두 다 이렇게 자신이 고른 그 아이콘과 그 아이콘의 지정한 색을 이렇게 왼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신이 올바른 아이콘과 색을 지정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콘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 아이콘의 이름을 잘 모르겠다면 이 주소가 구글 아이콘인데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아이콘의 이름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드 박스 위젯입니다. 이 사이즈드 박스 위젯은 특정 크기의 박스를 화면에 표시하는 위젯으로 주로 UI를 구성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위젯은 사이즈드 박스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색깔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사이즈드 박스와의 차이이고 두 가지 박스 모두 다 UI를 짤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 위젯입니다. 이 위젯은 이전에 예제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플러터에서는 그 자식 위젯을 넣어줄 때는 child라는 속성으로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 센터 위젯에 child 속성으로 들어간 위젯은 부모 위젯의 가로, 세로 모두 중앙에 위치하게 돼서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column과 row 위젯입니다. 이 위젯들의 특징으로는 자식으로 child가 아니라 children을 넣어주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ain axis와 그 cross axis, 그러니까 주축과 교차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row의 주축으로는 가로 방향이 되겠고, row의 교차축으로는 이제 세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컬럼의 주축으로는 세로 방향이 되겠고, 컬럼의 교차축으로는 이제 가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활용해서 화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일단 리스트는 그 다트 언어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항목들을 순서대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그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뷰라는 이름의 위젯이 필요합니다. 리스트 뷰는 아이템 카운트와 아이템 빌더 두 가지 속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카운트와 아이템 빌더 두 가지 속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템 카운트는 리스트 뷰가 생성할 총 항목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스트의 길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빌더는 실제로 각 항목을 만드는 함수로 이 컨텍스트하고 그 인덱스를 받아서 그 해당 리스트의 인덱스를 리스트 타일 위젯으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뷰와 리스트 타일이라는 것을 함께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항목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는 이제 앱의 상태 관리에 쓰이게 됩니다. 상태는 그 위젯의 상태는 앱의 동작과 외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위젯이 앞서 말했던 스테이트풀 위젯입니다. 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 setState 함수를 통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이 setState 함수로 스테이트를 수정하게 되면 플러터 앱이 그 바뀐 상태로 재렌더링 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실습해 봤던 대로 일단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고, 그리고 메인을 작성해 준 후, 머테리얼 앱에 홈을 마이홈으로 해준 이후에, 마이홈 위젯을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생성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리스 위젯인 마이홈의 리턴에는 이제 스캐폴드를 넣어주고 앱바와 바디는 약간 지금 비워둔 상태이긴 합니다. 플러터에서의 위젯은 위젯명과 괄호가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자식 위젯은 child라는 이름으로 부모 위젯의 하위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센터 위젯에 차일드 요소로 텍스트 위젯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일드를 입력하시고 텍스트 위젯을 넣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위젯에 넣어 줄 때는 문자열을 항상 작은 따옴표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한 문자열이 이 센터 위젯을 쓰고 그 하위 요소로 텍스트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한가운데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위젯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SS 폴더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생성한 폴더입니다. 이 SS 폴더 아래에 이미지스 폴더를 하나 더 생성하신 후그 안에다가 이제 사용할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준 후에 pubspec 파일을 열어준 후에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 처리를 해제해주고 밑에 두 줄을 지어주신 후에 이렇게 자리에 맞춰서 SS 그리고 images 하고 슬래시를 해주면은 이 폴더 하위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신 후에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child 이미지 asset 괄호를 열어두고 작은 따옴표 안에 그 이미지의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S 폴더 하위에 이미지스 그리고 아주 점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 안에 넣어두었던 이미지가 가운데에 잘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콘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일들을 그대로 놔두고 icons. 그리고 여기에 이점 뒤에
본인이 사용할 이 아이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별이 잘 표시가 되었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를 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속성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컬러를 줄 때는 컬러 하고 컬러스 하신 후에 본인이 입력할 색상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사이즈가 커지고 파란색이 된별 아이콘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컬럼과 로우 위젯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센터까지 다 지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에 컬럼 위젯을 적어주고, 컬럼은 자식을 여러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일드가 아니라 children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children은 리스트와 비슷한 형태로 대괄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텍스트 위젯을 여러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넣어주실 때는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은 아직 위치에 대한 정렬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넣어주고 한번더 쳐준 후 센터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컬럼은 주축이 이 세로방향이기 때문에 세로방향의 가운데인 이쪽에 헬로우가 정렬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이블리라는 것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공간이 모두 동일하게 분배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을 기준으로 메인 엑시스이기 때문에 컬럼의 메인 엑시스는 세로축을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컬럼을 로우로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네, 로우로 바꿨기 때문에 이 로우의 메인 엑시스는 이 가로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정렬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센터로 바꿔주게 된다면 가운데 몰려서 정렬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걸 지우고 이제 리스트와 리스트 타일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 리스트 뷰는 이제 스크롤이 가능한 목록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타일은 그 리스트 뷰 위젯에서 그 각각의 아이템을 텍스트 그리고 아이콘 등과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리스트 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를 만들고 괄호 안에 children으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데이터라고 한번 넣어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복사를 많이 해서 화면을 벗어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벗어날 만큼을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스크롤 바가 생겨서 스크롤이 가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스트 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지우고 이제 리스트 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타일에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러터 튜토리얼이라고 한번 넣어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타이틀로 렉처 1이라고 넣어주고, 그리고 리딩 속성으로는 한번 아이콘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틀, 서브 타이틀, 리딩을 넣어주면, 리딩은 이렇게 앞쪽 부분에 아이콘으로 나오게 되고, 타이틀, 서브 타이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리스트 타일을 복사해서 여러 개 한번 만들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 타일도 리스트 뷰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형식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목록을 만들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스테이트에 관련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습했던 내용은 다 지우고 이 마이 홈 위젯도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다시 한번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준 후, 네, 이렇게 마이홈을 스테이트풀로 선언해 주었고요. 네, 스캐폴드를 넣어 주었습니다. 바도 한번 넣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타이틀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제목은 다음과 같이 되어 넣어줬고요. 이제 바디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 위젯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 child로 컬럼을 넣어준 후에, 일단 정렬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센터를 넣어주고, children을 넣어주겠습니다. children에는, 두 가지를 넣어줄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그 카운트를 할수 있는 변수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int 언더바 카운터 그리고 0으로 초기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더바는 다트에서 관례적으로 그 private로 선언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었고, children의 텍스트 버튼을 누른 횟수는 을 넣어주고 한번더 텍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스트링 안에서 저 변수를 사용할 때는 따로 사인을 사용한 후에 그 변수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 이제 그 누를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터 바깥으로 나와서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onPressed라는 것이 거의 항상 붙어 있게 됩니다. onPressed 함수는 이제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동작을 넣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위젯 버튼 위젯 안에 onPressed를 넣어주고 함수의 형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설명한 대로 state를 조작할 때는 setState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set state를 넣어주고 이 set state 안에 아까 작명했던 변수명인 언더바 카운터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카운터의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액션 버튼에 한번 아이콘도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onPressed 밖으로 나와서 child icons.add로 한번 더하기 아이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 앱바의 타이틀을 작성한 대로 나왔고, 여기 텍스트가 저희가 작성한 대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플로팅 액션 버튼인데, 이것을 한번 눌러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텍스트 위젯, 이미지 위젯, 아이콘 위젯, 그리고 컬럼 로우, 뿐만 아니라 리스트 뷰와 리스트 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스테이트풀 위젯까지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